민중당 대변인 신창현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구탄하는 민중당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훈 민중당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성규 민중당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은진 민중당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희성 민중당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소순관 민중당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나영 민중당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경 민중당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상규 상임대표의 모두 발언 그리고 김정은 의원의 규탄 발언이 이어지고 그리고 최나영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규 상임대표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약한 소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절망, 공포라고 했을까 싶네요. 이미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에게 참패한 꼴입니다. 그 정도로는 절대권력 문재인 정권이 끄덕도 하지 않습니다. 싸우려면 민주노총 김명헌 위원장처럼 최소한 구속은 각오해야죠. 고속도로 점거, 굴뚝농성은 기본이고요. 그렇게 상점처럼 모시던 미국이 북한과 손잡았으니 앞날이 캄캄하겠죠. 남은 희망이 구구 일본 아베인데 친일 본색 드러날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노동시장 고용관계를 자유계약으로 하겠다고 제안했는데 그러면 노동투쟁도 자유롭게 합시다. 노동부 개입하지 말고 공안경찰, 공안검찰 없애고 고무줄 판결하는 판사들도 노동투쟁 판결권을 없애고 자유롭게 계약하고 자유롭게 투쟁해봅시다. 가장 먼저 시장에서 쫓겨날 고용관계는 문호조 삼성재벌 이재용과 불법 파견 현대재벌 정의선 정기선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시장에서 퇴출될 정치 세력은 한반도 평화 물결에 절절매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될 것입니다. 민중당은 민주노총, 전농,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시민단체와 굳건한 연대로 자유한국당부터 퇴출시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중당 김정훈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 실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정부 비판을 통해 보수표를 모아보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나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1야당 원내대표가 할 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이 시대가 갔으니 노동자유계약법을 만들자고 합니다. 아예 재벌 대기업을 위한 새로운 노예계약제를 만들자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솔직한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정부를 비판하려면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질타해야 야당의 역할입니다. 참고 참다 거리로 나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고 말해야 그래야 제일 야당인 것입니다. 국회 열라했더니 난장판을 열었습니다. 국민들이 말해온 일하는 국회는 자유한국당 막말 코미디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을 위해 일해달라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의원들에도 적용하자 하십니다. 해야 합니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더 나아가 일 안 하는 국회의원, 막말하는 국회의원 내쫓는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얘기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중당 국민들의 엄중한 꾸지람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모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바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대표 최나영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에 대한 분노를 국민소환제 연내 입법 쟁취를 위한 행동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를 나가도 문제, 들어와도 문제, 퇴출이 답이다. 국민소환제 연내 입법 쟁취합시다. 시대의 적폐, 자유한국당의 폐악질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분단적폐 박근혜 잔당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를 내세워 부활을 꾀하고 있습니다. 촛불개혁이 더뎌지고 정권의 실정과 민생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집권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로 그 야욕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권력화된 민주노총에 들씌우고 친노동, 친민주노총 정권 책임론을 부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친자본세력을 결집해서 재집권하려는 전략에 다름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세력은 과거 통합진보당을 악마화해 재미를 본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연장으로 민주노총을 무력화해서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고 촛불 정부를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원내 현안을 자기 입맛대로 처리하려는 목적도 엿보입니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쟁화하여 자당 의원들에 대한 법적 처리를 유예시키려 합니다. 또 최저임금, 공공부문 파업 등 민주노총 투쟁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고 9월 ILO 협약 비준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에 대한 분노를 국민소환제 연내 입법 쟁취를 위한 행동으로 모아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은 국회폭력, 국회폐업에 이어 정쟁국회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회에 가서 일 좀 하라던 국민 여러분들은 자유한국당의 폐악질을 보며 더욱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 분노를 국민소환제 연내 입법 쟁취를 위한 행동으로 모아주십시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이 국민소환제를 입법 발의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회 연설에서 도입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습니다.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압도적입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차라리 자유한국당이 싫다고 하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 상태로 국민소환제가 저절로 통과될 리는 만무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촛불혁명 때 불의한 권력은 결코 제 스스로 물러나지 않음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다시 나서주실 차례입니다. 민중당이 가장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5일 민중당. 감사합니다.